11과 거기 김 선생님 댁입니까? 여보세요? 거기 김 선생님 댁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세요? 저는 윌슨입니다. 김 선생님의 친구입니다. 선생님 계십니까? 아니요, 지금 안 계세요. 아, 그러면 다시 전화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시 들어보세요. 여보세요? 거기 김 선생님 댁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세요? 저는 윌슨입니다. 김 선생님의 친구입니다. 선생님 계십니까? 아니요, 지금 안 계세요. 아, 그러면 다시 전화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12과 이 사과는 한 개에 얼마입니까? 어서 오세요. 사과 좀 주세요. 이 사과는 한 개에 얼마입니까? 500원입니다. 네 개 주십시오. 맥주도 세 병 주세요. 여기 있어요. 모두 7,400원입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어서 오세요. 사과 좀 주세요. 이 사과는 한 개에 얼마입니까? 500원입니다. 네 개 주십시오. 맥주도 세 병 주세요. 여기 있어요. 모두 7,400원입니다. 13과 뭘 드릴까요?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뭘 드릴까요? 메뉴 좀 주세요. 윌슨 씨, 무엇을 먹을까요? 불고기를 먹읍시다. 좋아요. 냉면도 먹을까요? 네. 아주머니, 불고기하고 냉면 두 그릇 주세요. 다시 들어보세요.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뭘 드릴까요? 메뉴 좀 주세요. 윌슨 씨, 무엇을 먹을까요? 불고기를 먹읍시다. 좋아요. 냉면도 먹을까요? 네. 아주머니, 불고기하고 냉면 두 그릇 주세요. 14과 어서 갑시다. 어서 갑시다.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갈까요? 지금은 길이 복잡하니까 지하철을 탑시다. 그래요. 지하철이 빠르고 좋아요. 우리 어디에서 내려요? 사당역에서 내려야 해요. 다시 들어보세요. 어서 갑시다.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갈까요? 지금은 길이 복잡하니까 지하철을 탑시다. 그래요. 지하철이 빠르고 좋아요. 우리 어디에서 내려요? 사당역에서 내려야 해요.
15과 버스를 탑니다. 영숙이와 윌슨은 홍 선생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버스 카드를 두 장 샀습니다. 51번 버스가 왔습니다. 두 사람은 빨리 탔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입구에서 내렸습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영숙이와 윌슨은 홍 선생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버스 카드를 두 장 샀습니다. 51번 버스가 왔습니다. 두 사람은 빨리 탔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입구에서 내렸습니다.